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위한 삼성 벽걸이형 에어컨과 스마트 싱스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벽걸이형 에어컨과 와이파이 공유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을 그림과 같이 끌어내려 퀵 메뉴에 와이파이가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와이파이가 사용 중지로 되어 있다면 짧게 터치해서 사용 중으로 변경합니다. 퀵 메뉴를 닫고 스마트 싱스 앱을 실행하세요.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기기를 선택해 주세요. QR코드 스캔의 스캔 버튼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스캔하시면 자동으로 연결 단계로 이동됩니다. 스마트 싱스 앱 연결 QR코드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 직접 제품을 선택하실 경우 아래 제품에서 에어컨을 선택해 주세요. 삼성을 선택하고 벽걸이형 에어컨을 선택해 주세요. 시작 버튼을 눌러 주세요. 등록할 벽걸이형 에어컨이 스탠드형 에어컨과 세트인 홈 멀티형 에어컨인지 확인해 주세요. 홈 멀티형 에어컨이 아니면 아니요 버튼을 눌러 장소 및 방 선택을 진행해 주세요. 홈 멀티형 에어컨이 맞으면 예 버튼을 눌러 빅스비 보이스가 지원되는 벽걸이형 에어컨인지 추가로 확인해 주세요. 빅스비 보이스 미지원 제품이면 아니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벽걸이형 에어컨은 홈 멀티형 스탠드형 에어컨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니 종료 버튼을 눌러 스탠드형 에어컨 연결을 진행해주세요. 빅스비 보이스 지원 제품이면 예 버튼을 눌러 장소 및 방 선택을 진행해 주세요.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와 방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리모컨이 왼쪽과 같다면 에어컨의 AP가 표시될 때까지 무풍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리모컨이 오른쪽과 같다면 예약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일부 모델의 경우 이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며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에 AP 글자가 표시되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벽걸이형 에어컨과 스마트폰을 연결 중입니다. 스마트폰을 벽걸이형 에어컨 가까이 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이파이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려면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 시 영문, 숫자 및 특수문자에 유의해서 입력하세요. 이미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 사용 중일 경우 이 단계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벽걸이형 에어컨을 삼성 계정에 등록 중입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벽걸이형 에어컨 이름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세요. 벽걸이형 에어컨 사용을 위한 웹 화면입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싱스 홈 화면에 벽걸이형 에어컨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세요.